자, 이제 17년 2회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 다음 옥내 수화전의 개통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도면일 수도 있고 단답형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거는 그냥 뭐 같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위 도면의 기회에 해당된 전선의 가닥수를 수시오.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이제 도면상에서 보시면 TS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자, TS는 뭐냐면은 바로 템포 스위치 약자입니다. 예, 템포 스위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펌프하고 지금 어디? 자, 중압펌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배관이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동기가 자, 있고 그다음에 펌프가 있을 겁니다. 자, 모터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거쳐 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자,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주펌프고요. 요게 이제 충압펌프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배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수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조.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밸브가 있고, 자, 여기에 밸브가 있고, 여기에 밸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토출 쪽에도 밸브 있고, 여기도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쪽은 우리가 보통 뭐냐면 흡입측이라 합니다. 흡입측. 근데 물이 나가는 쪽은 뭐냐면 토출 측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템포 스위치가 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 흡입측에 여기 뭐다? 템포 스위치 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템포가 이렇게 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템포가 이렇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템퍼가 있겠죠? 자, 여기에 템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상에서는 이제 템퍼 스위치가 몇 개가 네 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네 개란 얘기는 뭐냐면 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없고 주펌프가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충압펌프가 몇개 있다? 아, 두개 있다. 그래서 이 충압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역할이에요. 2차 측 배관상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압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충압펌프예요. 그래서 이 밸브와 이 밸브, 요거와 요거는 항시 어떻게 있어야 돼? 얘가 밸브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템포 스위치 개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가번에 해당되는 가닥수는 어디냐? 가번 여기잖아요. 자, 얼로 제어반, 동력 제어반 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갔을 때, 자, 보세요. 요 템포 하나 있죠? 여기 템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템포 하나 가야죠? 자, 이놈 템포 하나 가죠? 그럼 어떤 용도 가겠습니까? 자, 요거 주펌프에, 요거는 흡입축이다. 자, 요거는 주펌프에 토출축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뭐야? 충압펌프에 흡입축이다. 자, 요거는요, 충압펌프의 토출측이다. 이렇게 신호 갈거 아니에요. 흡입 템포, 토출 템포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닥인데, 여기 하나가 들어간 게 있죠? 자, 최소 몇 가닥은 돼야 얘가 동작합니까? 두 가닥은 돼야 동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뭐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공통선이라는 게 하나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겠죠? 공통선에 쭉 가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가닥수는요, 자, 몇 가닥이 됩니까? 여기가 다섯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가닥 가야 돼? 자, 얘랑 연결돼야 되니까 두 가닥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가닥수는 몇 가닥이에요? 세 가닥. 그쵸? 자, 이렇게 가닥수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라고 썼는데, 요거는 압력 챔버예요. 자, 압력 챔버 쪽에는 압력 스위치가 지금 두 개가 돼 있어요. 이걸 뭐냐면은 주펌프 거하고 충압펌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주펌프용 압력 스위치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충압펌프용 하나 올라가고. 자,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바로 공통선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공통선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닥수가, 자, 몇 가닥입니까? 여기가 세 가닥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하나만 잡으면 여기는 몇 가닥? 두 가닥. 자,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그래서 가번은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가닥? 다섯.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여기네. 자, 셋.
자, 다번이 둘, 그 다음에 라. 자, 여기네. 자, 둘. 그죠? 그래서 5, 3, 2. 자, 이렇게 가닥수를 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닥수 4역을 갖다 수시역으로 하면 여기는 뭐야? 자, 템퍼가 몇 개? 4개. 공통 하나. 그렇죠? 여기는요. 템퍼 스위치 둘. 여기는 압력 스위치 둘. 요거는요. 압력 스위치 둘에 공통 하나.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에 따른 결선도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나가 지금 뭐로 썼다? 이제 요선이 뭔 선이 요선이? 요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죠? 자, 이렇게 연결된 선이잖아. 그죠? 얘가 무슨 선? 공통선이죠. 자, 공통선이고 나머지 템포 스위치는 이제 각각 하나씩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쫙 해서 공통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게 공통선이다. 1번에 대한 이제 세부 결선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가 됐으면 이제 다음 문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